와, 이건 추석 선물하기 너무 딱인데요? 안녕하세요, 살림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컬리 추천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석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추석 선물은 뭐가 좋을까? 추석에 함께 먹을 음식은 뭐가 좋을지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오늘은 추석에 먹기 좋은 제품들과 추석 선물 추천부터 명절이면 웨이팅 넘치는 화제의 대란템 골든피스 약과 10분 추첨해서 선물까지 보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추천 상품들은 영상 제일 뒤 캡처 타임에서 캡처 가능하시니 중간에 어렵게 캡처 마시고 제일 뒤 캡처 타임 이용해주세요. 그럼 전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바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믿고 먹는 사미연의 매운 소갈비찜입니다. 사미연 갈비탕은 진짜 365일 저희 집 냉장고에 쟁여져 있는 아이템인데 역시 부산 서면 큼직한 소갈비의 명가 사미연답게 매운 소갈비찜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명절이면 갈비찜 많이 해 드시는데 전 맵부심이 조금 있어서 매운 소갈비찜을 참 좋아라 하는데요. 정가는 29,800원인데 세일을 자주 해서 26,000원 주변에서 구매가 가능하실 거고요. 갈비탕이랑 같은 용기에 820g 매운 소갈비찜이 들어있어요. 재료는 국내산 양파, 마늘에 미국산 소갈비고요. 내용물을 해동한 후에 냄비에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큼직한 소갈비들 많이 들어있죠. 붙어있는 갈비들을 조금 뜯어주고 전 재료를 좀 추가해줄 건데 집에 남은 양파 먹기 좋게 썰어 넣어주시고 치켜백에 보관 중인 고추 그리고 파를 송송송송송 잘라서 넣어주었습니다. 내용물들이 끓기 시작하면 국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10분에서 15분 중불에서 졸여주시면 끝인데요. 완성된 갈비찜을 용기에 담고 깨깨깨깨깨 비주얼 한번 보고 하실게요. 장난 아니죠. 소갈비들이 정말 큼직큼직 재료를 아끼지 않은 사미연다웠고 팔팔 끓여주다 보니 갈비들이 뼈에서 부드럽게 발라집니다. 육질은 또 얼마나 부드럽게요. 못 참겠어서 흰쌀밥에 바로 같이 먹어줄 건데 고기도 부드럽고 너무 맛있고 국물도 너무 맛있어서 밥 비벼먹기에 아주 딱. 명절 분위기도 낼 겸 같이 구매한 땡초 부추전도 함께 먹어줬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운 한 끼였습니다. 진짜 고기부터 국물까지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사미연 매운 소갈비찜 강추드려 보겠습니다. 와, 추석 선물로 아주 딱인 센스 있는 선물 하나 골라드릴게요. 이번에 컬리에 새롭게 입점된 골든피스 약과인데요. 골든피스는 한국 전통 과자를 재해석해서 만든 프리미엄 약과 브랜드로 명절이면 더현대와 한남동 매장 앞에 줄이 쫙 서있는 웨이팅 대란템이자 탑스타 GD님이 드시는 약과 축구스타 베컴이 극찬한 그 유명 브랜드입니다. 구성은 세가지인데 토끼약과 세트와 사슴약과 이렇게 느낌있고 이쁜 틴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구성이 있고요. 선물 세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인기 메뉴 7가지만 담은 레드박스가 있습니다. 구성을 살짝 보여드리면 토끼약과 세트는 찹쌀약과인 참깨 2개, 흑임자 2개, 바닐라 2개, 녹차 2개, 헤이즐넛 초코 2개 그리고 개성약과인 토끼 3개가 들어있고요. 사슴약과 세트는 찹쌀약과인 참깨 2개, 흑임자 2개, 바닐라 2개, 커피 2개, 쑥 2개 그리고 개성약과인 사슴 3개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박스 약과는 찹쌀약과 7종으로 참깨, 흑임자, 바닐라, 멜론, 커피, 쑥, 헤이즐넛 초코가 각각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고급 약과답게 한입 딱 물었을 때 느껴지는 달콤함에 쫀득쫀득 씹히는 식감이 정말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맛이고 특히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도 정말 좋아할 맛이었어요. 그리고 종류가 여러 가지이다 보니 질리지 않고 토핑에 따라 달라지는 맛이 엄청 매력적이고 골라 먹는 재미가 아주 나이스.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골든피스 약과 위에 얹어서 먹어주시면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 명절에 온 가족이 앉아 나눠 먹기 좋고 이쁜 틴케이스 또 요게 고급스럽고 이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았고 보관 방법도 상온에서 3일 냉장 보관을 추천드리고 냉장 보관 시 1개월 냉동 보관 시 3개월까지 가능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은 토끼 사슴약과 세트는 각각 56,000원 그리고 레드박스 구성은 27,000원이고요 틴케이스와 레드박스 모두 이쁜 쇼핑백까지 함께 배송이 되니 명절 선물로도 아주 제격이었고 급하게 집들이 선물 준비할 때 또 구매해야겠어요. 아, 그리고 제가 소개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귀하디귀한 골든피스 약과 레드박스 제품을 추첨을 통해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골든피스 네 글자로 4행시 이벤트인데요. 가장 센스있고 재밌는 4행시 지어주신 분들 10분은 9월 13일 추첨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골든피스 4행시 이벤트 스타트! 아, 그리고 어제 시작한 공구 안내 잠깐만 드리고 갈게요. 혹시 아직도 식재료들 비닐봉투에 보관하고 계시나요? 재료들의 신선도 유지는 물론 매번 낭비되는 비닐들과 환경오염 그리고 비용까지 다른 대안이 없나 고민 많이 해보셨죠? 이런 고민을 싹 해결해줄 지켜백 3자 공동구매가 드디어 어제 시작되었는데요. 1차 완판, 2차 완판에 이어 계속 추가 구매 등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빠르게 물량 확보 오픈하였습니다. 저희처럼 코스코, 마켓컬리 등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필수템 중 하나이고 음식이나 식재료 신선도 유지 및 보관은 기본이고 여행 갈 때나 운동할 때나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고 재활용 실리콘백 사용으로 지구와 환경을 지켜주면 물론 돈도 아껴주고
예쁜 살림까지 해보실 수 있는 정말 강추 제품이니 기다리셨던 분들은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 제품 구경 후 구매 가능하시니 영상 시청 후 설명란 및 고정 댓글 체크. 다음 추천템은 핫하디 핫한 바샤 커피 보여드리려고요. 모로코 헤리티지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인 바샤 커피는 향기를 마시는 커피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복합적이면서 풍부한 향을 자랑하는 커피인데요. SNS에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싱가포르 여행 등 가시면 무조건 사오시는 핫템인데요. 컬리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구매한 시다모 마운틴부터 라고아, 막달레나, 트루키노, 그랜드 모카 마타리 다섯 종류인데요. 설명을 보시고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는데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게 강도가 상대적으로 센 시다모 마운틴입니다. 가격은 39,000원이고 이쁜 박스에 들어있는데 고급 커피답게 디자인도 엄청 화려하고 골드골드합니다. 박스를 열면 이렇게 드립백이 12개가 들어있고요. 커피 마시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리플렉과 커피 종류들을 설명해주는 미니 책자도 함께 들어있어요. 커피 구경하는 재미까지 참 신경쓴 브랜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파우치를 개봉하면 이렇게 드립백이 있는데 절취선을 따라 드립백을 뜯어주시고 옆에 있는 종이 클립을 당겨서 펼친 뒤에 컵에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두가루가 충분히 잠길 때까지 물을 부어 기다려주시고 200ml 정도 추출될 때까지 부어주시면 끝! 와, 근데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딱 마셔봐도 너무 고급스러운 맛에 향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커피였고, 고급 액과 골든피스와 페어링해서 딱 마셔주었는데 이게 맛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나요? 맛뿐만 아니 분위기까지 싹 잡아주면서 기분까지 좋아지는 바샤커피, 선물로도 좋고 기분 내기 좋은 바샤커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유명 맛집 오봉집의 시그니처 메뉴 낙지볶음을 보여드리려고요. 매장 레시피와 동일한 소스로 완성해 탱글탱글한 낙지에 오봉집 특유의 불향 가득한 매운맛을 잘 살린 제품인데요. 가격은 7,980원이나 이 또한 상시 세일을 하는 편이라 7,5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하실 거고요. 제품은 이렇게 300g짜리 한복입니다. 바로 조리 한번 해볼게요. 제품을 조리 전에 냉장 해동 또는 흐르는 물에 담고 잠시 해동해 주셔도 되는데요. 해동 후 달궈진 팬에 해동된 내용물들을 넣고 약불에서 2분 30초 정도 데워주시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삼겹살, 콩나물, 양파, 소면 등 추가해서 드시면 더욱 맛있고, 전 양파와 지켜백에 보관해둔 깻잎을 추가해 주었고 고추도 조금 썰어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깨깨깨깨깨깨로 마무리. 비주얼 한번 보고 가실게요. 불향까지 싹 올라오면서 군침들게 하는데 탱탱한 낙지, 탱탱탱탱 쫄깃쫄깃 치감 진짜 미쳤다리. 깻잎 가져와서 흰쌀밥 올리고 낙지랑 고추랑 싹 올려서 쌈 싸먹으면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 함께 구매한 피코크의 정갈한 쇠고기 묵국도 함께 끓여 매운맛을 좀 잡아보았는데 매운 낙지볶음에 쇠고기 묵국 정말 조합이 기가 막혔고요. 낙지볶음이 조금 남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국룰이 뭐죠? 맞습니다. 바로 밥을 볶아주었고 김가루 팍팍 뿌려주고 낙지 좀 잘라 넣어 맛있게 이쁘게 볶아주시면 완벽한 마무리 볶음밥까지 완성이 되는데, 김에 싸먹어도 맛있고 깻잎 싸먹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치즈 뿌려도 맛있고 정말 맛돌이템이니 낙지볶음 좋아하신다 하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장당컨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주문이 되시진 않으실 겁니다. 다음 추천템은 위 낙지볶음과 페어링했던 피코크 쇠고기 묵국인데요. 이건 저희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편하게 끓여먹기 좋아 종종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명절에 쇠고기 묵국도 많이 드시잖아요. 생각나서 주문했고 가격은 500g짜리 한봉이 4,980원입니다. 쇠고기의 진한 맛과 무의 시원한 맛이 어우러진 담백한 쇠고기 묵국인데, 조리 방법은 끓는 물에 봉지채 넣고 5-6분 가열한 후 까서 드셔도 되고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옮겨 담고 5-6분 전자레인지에 데워주시거나 전 주로 냄비에 부어 5분 정도 끓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료 넣을 것도 없이 바로 끓여서 먹어줘도 딱 좋은데요. 맑은 국물, 속깊은 맛을 숨기고 있는 엄청 찐템이고, 소고기도 결대로 찢어서 무와 함께 들어있는데 매운 음식, 특히 볶음류들과 함께 페어링하면 최고의 조력자가 될 아이템이라 간편하게 아이들 국해 주시기도 좋고 어른들이 먹기에도 좋으니 한번 담아서 드셔보세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그것, 전인데요. 땡초부추전 보여드려 볼게요. 명절마다 모든 전들을 직접 하고 부치기가 힘들어서 몇 가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을 구입해서 섞어 먹고 있는데 이 아이 참 괜찮습니다. 부침명장 믿고 먹는 사흥원에서 만든 한입 땡초 부추전인데요. 사흥원이야 뭐 그냥 브랜드 이름만 보고 사도 될 정도로 믿음직한 브랜드인데 코스트코가 아닌 컬리엔 이 땡초 부추전이 있더라고요. 510g짜리 한 봉이 7,700원인데 가격도 괜찮죠. 제품 까서 보여드리면 이만한 전들이 들어있었고 말은 땡초 부추전이라 땡초랑 부추만 들어가 있을 것 같았지만 새우와 오징어도 함유되어 있어 아주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지퍼팩 처리가 되어 있긴 하나 오늘 먹을 양 제외하고는 냉동용기에 담아 보관해 주었고, 팬에 올리브오일 좀 둘러주고 전을 바로 구워줄 건데요. 이쁘게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구워주었고 그릇에 옮겨 바로 먹어주면 되는데요. 이런 전들 보니까 빨리 추석이었으면 좋으시겠죠. 안쪽을 보여드리기 위해 반을 잘랐는데 전이 좀 얇아서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부추와 재료들도 가득가득 들어있고 만들어둔 장에 찍어서 딱
먹어봤는데 역시 사홍원 부침 명장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위에 보여드린 매운 소갈비찜과 같이 딱 먹어주었는데 명절 분위기를 미리 만끽하며 아주 든든하고 맛있는 한 끼 뚝딱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켓컬리 추천템들 구매해서 보여드려 보았고요. 명절이라 가족분들과 보내시는 분들, 그리고 사정상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번 명절 간편하게 컬리에서 구매해 명절 분위기를 내보실 수 있는 템들도 많이 있고, 그동안 감사했던 가족들 그리고 주변 지인분들께 선물하기 좋은 아이템들도 많으니 시간 되실 때 컬리 앱 켜셔서 이번 명절은 어떤 선물하지? 어떤 걸 사서 준비해볼까? 구경해보시는 것도 명절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제의 브랜드 명절만 되면 더현대 한남동 매장에 줄 서 사먹는 대란템 프리미엄 약과 브랜드 골든피스가 이번에 컬리에 입점하여 판매가 되고 있으니 매장 직접 못 가시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옵션이 되실 것 같고, 아직 못 드셔보신 분들을 위해 이벤트까지 준비하였으니 이벤트 많이 참여하셔서 골든피스 약과도 즐겨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으며, 영상에서도 많이 등장한 살림맨 채널 최고 인기 공구템 1차, 2차 완판된 친환경 실리콘백, 지켜백 3차 공구가 진행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가셔서 구경해보세요. 최저가 플러스 이벤트 혜택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전 다음주 코스트코 추천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살림하세요. 바이. 이어지는 캡처 타임.